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스. 오늘은 아주 비도 오고 껄쩍지근스한데 딱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단 말이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 내용이 더 내용이 더 기가 막혔어. 어딨냐? 천안 최고 장발미남 고객님 안녕하세요. 경비실 가니까 경비 아저씨도 최고 미남이라고 적어놨더라고. 그 원래 경비실에 맡겨져 있었거든. 그거 보니까 최고 미남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좀 민망했어. 아유 최고 미남이시네 막 이러면서 경비 아저씨가 고드려 적은 거야. 유튜브 쓴피쟁이들, 그지탱이들, 설사쟁이들, 직장인쟁이들, 원지탱이들, 다들 안녕. 오늘은 무얼 할 거냐? 시청자 선물 개봉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선물이 왔는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두 개가 왔어요. 두 개가 왔는데. 일단 제일 큰 거부터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운데 이것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냥 박스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가벼운데. 아니 내가 그토록 필요했던 바로 그 제품. 야오 벌레 빠빠. 야 굉장히 큰데 이거. 굉장히 크네요. 요술봉이 상당히 커요. 일단은 요술봉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립감 어떻게 보면 이걸 봤을 때 크기도 적당해가지고 흉기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제품이 아닌가. 흉기로도 이건 제가 차후에 건전지를 집어넣고 한번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다음 선물 이분이죠. 천안 최고의 장발미남이라고 보내주신 이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울 사시는 분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하드 아니야? 하드? 외장 하드 아니야? 아유, 이거는 우리 그 길자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길자님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파우치도 있어서 휴대로 이렇게 휴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딱 휴대해가지고 착. 자, 오늘 선물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저의 그런 어떤 샌드백 TV의 발전을 위한 그런 좋은 선물들이라 생각합니다. 요것은 이제 그런 어떤 도네이션이나 뭐 그런 걸 했을 때 리액션용으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플스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그런 어떤 로딩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SSD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지금 당장 설치할 수가 있나? 풀 수가 있죠. 이게 뜯을 수가 있나? 뜯을 수가 있냐 이게? 이게 어떻게 뜯는 거야? 케이블 안 들어있나요? 얘 케이블 안 들어있는데? 아, 여기 밑에 또 있구나. 아, 밑에 또 밑에 또 있네 구성품이. 이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만. 우리 길자님 의심할 뻔했잖여. 뭐야 이거? 케이블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라는 거지? 라고 의심할 뻔했잖아요. 이거 밑에 있었구만. 이거 너무 잘 쓸게요 진짜. 야,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귀한 건데 이거.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뭐야?
왜 안 나오냐? 어? 왜 안 나와? 아,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저 잠깐 그 뭐야 X스플릿 종료하고 다시 켜볼게요. 왜 화면이 안 나와? 미치겠네? 어떻게 뜨는 거야?